형 오늘 뭐 먹을 거야? 나 오늘부터 다이어트 할 거야. 아, 사람들이 이번에 또 바꿔달라 그러던데 살짝. 아니야. 아니야. 이번에 바꿀 수 없어. 아, 바꿀 수 없어? 아우 나는 세상에 못하겠어. 아니 나 너무 못생기게 나온 거야. 너 원래 못생겼잖아. 두고 보자. 자 시작하겠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추하근대지입니다. 안녕하세요. 근대지입니다. 저희가 오늘 준비한 돼지형제 먹방은요. 양념 막창구이랑 소금 막창구이를 준비했습니다. 역시나 이런 거 먹을 때는 함께 먹어야 될 추억의 도시락. 네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빨리 먹읍시다. 자 이게 추억의 도시락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맛있겠죠? 이건 리뷰 서비스. 요즘은 다른 식당에 가서 추억의 도시락을 시키면 이 멸치가 빠져있어. 아 잘못된 집. 아 잘못된 진짜 잘못된 집이야. 멸치가 아. 빠지면 추억의 도시락 아닙니다.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해줬던 항상 이런 도시락에는 이 멸치가 빠질 수 없었거든요. 와, 아, 잘 먹겠습니다. 아, 맛있게 먹읍시다, 형아. 응? 속도 내지 마. 나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미리 얘기하고 있어. 미리. 지금은 괜찮은데 이 맛이 들어가는 순간 흥분 상태가 되잖아. 그게 무섭고 두려워. 난 소금 먼저. 막장에 파 찍어서. 나도 친구들 별명 사이에 이게 있잖아. 양파 귀신. 형님? 아 그래? 양파 좋아하잖아 우리. 아니 다 좋아하는 건 아닌데 우린 모든 걸 좋아하기 때문에 형이 양파를 좋아한다고 못 느꼈어. 국밥집 먹으러 가면 애들 깜짝 놀래. 아 양파 리필. 아 생양파만 세 번 리필해 먹지. 쌈장 탁. 양념은 콩가루. 몇 개를 올리는 거야 근데? 하나. 응, 어떻게 하나야? 하나, 둘, 셋. 카메라 꺼봐 이거 좀 하게. 형 이거 한 이 큰 상추에 이거 하나 올리면 어떻게 먹어? 두 개 그래 두 개. 딱 걸렸죠? 와 깜짝 놀랐네. 와 깜짝 놀랐어. 와 형아 올라오고 있어. 아 아드레날린. 가라앉혀. 와 근데 다른 분들은 이거 먹을 때 무조건 소주 드시겠지? 밥보다는? 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소주를 드시더라고.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를 이해 못할 수 있어. 맞아. 행복해. 그 막창집 이런 데 가면은 아주머니들이 주문할 때 불막창 두 개랑 소금 하나 주세요 이런 다음에 저 술은 뭐 하실 거예요?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. 꼭 물어보지. 그러면은 아 술을 안 먹어요 이러거든. 그럼 약간 약간 언짢아. 얘네 뭐지? 근데 봐봐 계산할 때 나갈 때는 두 명이서 소주 다섯 병 시키는 데보다 매출이 한 1.5배 높아. 우리 같은 그렇지. 사람이 소주보다 이 음식으로 형나 계란찜점 이것도 리뷰로 왔어요. 사진 찍고 리뷰 남겨주셨지? 형 사진 찍어야 돼. 이래서 음식이 더 맛있으면 안 돼. 잃어버려. 아 맞아. 다 먹고 나서 리뷰를 남겨주세요 하고 메시지가 오는 순간 아 죄송해요 다 먹어서 사진을 못 찍었어요. 정말 맛있습니다. 나 저번에는 다 먹은 용기를 사진 찍어서 올렸다? 근데 너무 지저분해서 올리기 싫은 거야. 근데 또 이게 우리가 음식점을 했었던 사람으로서 알잖아. 알지. 이 음식 왔을 때 찍은 사진보다 다 비었을 때 사진을 보는 게 이 사장님 입장에서는 와 미치거든요. 그래서 또 저번에 그렇게 남겨드렸지. 자 간다. 프레시 딱 터뜨려서 90년대 감성. 자 볶음밥. 오케이. 됐어 됐어. 오케이. 응? 불 좀 올릴까? 이제 시작해보자. 근데 형은 왜 막장을 안 먹어? 막장 너무 좋은데? 난 양념 막장 그냥 콩가루만 찍어 먹는 맛이 좋아. 난 소금구이는 그냥 소금 찍어 먹는 거 좋아하고. 소금을 뿌려서 구웠어도 따로 소금을 찍어 먹어야 맛있더라고. 원래 뭐든지 찌개를 끓일 때 물을 한 번 넣는 것보다 두 번 끓여서 넣듯이 이런 소금도 뿌려서 굽고 한 번 더 찍어야 돼. 형 스타일은 양념이야 소금이야 이 집? 난 양념. 양념? 저희가 원래 보통 이런 막창이나 소곱창 이런 거 먹을 때 인터넷 맛집에 주문해서 먹거든요. 배달은 잘 안 시켜 먹어봤는데 이게 지금 다 해서 쿠폰 3,000원 할인받아서 배달팁까지 해서 46,000원. 저렴해. 저렴한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. 여기 진짜 배달 뭐 한 번 시켜 먹으면 뭐 5만원 나가잖아. 여기에 밥도 할 수 있고 소주도 할 수 있고
아니 내가 시청자분들한테 술 먹는 모습을 한 번은 보여드려야겠다 해서 준비 아닌 준비 연속으로 어제 버드와이저 한 병을 딱 깠어. 와, 그 뾰족한 데 있잖아. 거기 먹고 둥글한데 한 이 정도 먹으니까 이 정도 남더라고. 죄송합니다. 술 좋아하시는 여러분. 바로 싱크대에 버렸어. 와 진짜 안 돼. 아니 얼굴이 엄청 빨개지는 거야. 괜찮아. 술 못 먹는 게 죄는 아니잖아. 나 술 잘 먹고 싶어. 나 너무 착해. 담배 안 피지, 술 안 먹지, 귀엽지. 와 진짜 밥맛 떨어져. 진짜 왜 그러는 거야 오늘? 컨셉 잘못 잡았어. 나이가 34살인데 아직도 20대 여성분들 말고 남성분들 그 동생들이 나보고 형 귀여워요. 못생겼단 말이겠지.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거겠지. 아니야. 그냥 못생겨서 귀엽다고 돌릴만 한 거야. 어쨌거나 너무 맛있으니 행복하다. 소화기 도시락 이거 진짜 너무 좋아. 해마식당? 이런 데 가면 꼭 먹어. 진짜 없으면 서운해 이거는. 해마식당 요즘도 있나? 식당 있지. 이번 주말은 어제 좀 나갔다가. 뭐야? 뭐야? 밥이도 없나 해서. 어? 뭐 마늘이 있었어? 그래서 마늘 없는 줄 알았잖아. 어쩐지 그래. 마늘을 먹어야 맛있지. 헤어지고. 아니 이게 딱 먹는 공식이 있어가지고. 공식? 응. 무슨 공식? 처음엔 쌈에 무조건 싸먹어. 어차피 몇 장 안 돼. 끝나면 이제 밥이랑 같이 먹어. 밥이 다 먹어. 근데 고기만 남아. 고기를 다 먹어. 그게 공식이야. 와 근데 밥 없이 고기 어떻게 먹지? 먹으면 먹지. 다음에는 곱창 먹자. 소곱창. 인터넷에서 딱 주문해가지고 스페셜 마덤으로 준비해올게요. 나 또 소곱창 환장하거든. 형 앞에 난이라는 말 붙이지 마. 대한민국 사람들은 소곱창 환장하거든. 아 그래? 없어서 못 먹죠. 비싸서 못 먹죠. 우리 지금 거의 밥 반찬 속도로 먹고 있어. 사라지고 있어. 반찬이잖아. 형 볶음밥 할 거야? 응 해야지.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어. 저는 이런 거 먹을 때 떡으로 배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나도 안 좋아해. 나 그런 거 진짜 싫어. 국물 닭발에 떡 넣어주는 거. 아 너무 싫어. 아, 너무 싫어. 떡을 먹고 싶으면 떡볶이를 먹으면 되잖아. 그리고 떡에 나오는 밀맛이 맛을 해줘. 국물 맛을 해친다고 해야 되나? 이건 볶음밥은 2,000원이에요. 국물 숟가락. 형 거의 박살냈네. 나 원래 앞에 뭐가 안 남아. 이 배달 음식이 참 편리하고 좋은데 단점이 있어. 뭐? 살이 많이 쪄. 안 남겨.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를 청소를 해야 되잖아.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. 그치. 그러니까 그냥 위에 그냥 버려. 음식물 쓰레기를. 음식물을 위에 버려서 음식물 쓰레기를 안 만들지. 아, 그 계란 여기 넣어버려. 와우. 어, 맛있겠다. 오, 기본 양념이 되게 세네. 짜지 않아? 안 짜. 나한텐 맞아. 계란찜이랑 먹으니까 난 딱 맞아 지금. 아니 그거 상추 한 조각 안 먹나 혹시? 어, 아메리카노. 이거랑 지금 아메리카노랑? 와 이거 상상 이상의 양아치네. 지금 이거 필요해 안 필요해? 필요해. 그러지. 인생은 딜이야. 와 장사 제대로 한다. 이 밥 양념에서 약간 생강 맛이 좀 나요. 이 집만의 볶음밥에 그 뭐가 있어요 지금. 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. 근데 야 볶음밥에 콩가루 뿌려보니까 맛있다. 아 그래? 어떤 게 향이 너무 강해서 잘 못 느 잘 모르고 먹고 있어 지금. 와 요즘 1일 일식 플러스 닭가슴살만 먹다가 이렇게 폭식을 하니까 배가 금방 부르네. 나도 그렇게 먹는데. 형 지금 배 안 불러? 아니 혹시 여기 한 소곱창 2인분 더 먹을 수 있어. 나는 약간 이런 게 있어. 소고기 앞에선 배부름은 사치다. 형 소고기 혹시 느끼해서 물려서 막 죽을 거 같이 막 이럴 때까지 먹어본 적 있어? 많지. 봐봐. 아 더 이상 못 먹겠다. 그래서 딱 숟가락 내려와. 이제 계산하고 나가. 한 3시간 뒤에 커피 한잔 마시고 이제 동네 보다 오면 아까 그 소고기 더 먹어야 되는데. 그게 보통 사람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온다는데 형 3시간 뒤에 와? 아이고 큰일 났다. 뭔가 좀 아쉽네. 거봐. 배는 부른데. 아쉽지? 이거 맛있더라. 입가심하기 딱 좋은 것 같아. 잘 먹었다. 여러분 돼지 형제는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맛있게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내일 맛있는 거 시켜드세요.
안녕하세요. 꿀꿀 꿀. 난 요리.